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영쌤입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언제나 마찬가지로 제 위크 6 이제 복습 영상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을 이제 빌어서 조금 이제 공지사항 다시 한번 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복습 영상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단어 재시험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단어 재시험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학생들이 아마 연말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뭐 월수 화목 클래스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월수 화목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약간. 그냥.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몰아서 어차피 뭐 토요일에 통과하면 되지 라는 이제 이런 마인드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이렇게 단어를 암기하는 건 제가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몰아서 그냥 한 번에 확 하는 거는 올바른 공부가 아니죠. 자, 첫 번째 공지사항을 이제 단톡방에도 올리겠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부터는 단어 재시험은 주중에 다 끝낼 겁니다. 화요일날 통과 못한 사람들은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등원을 해서 재시험 끝내는 걸로 할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월수 클래스의 경우에는 월요일날 통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요일날 일찍 등원해서 다 끝내는 쪽으로 전부 다 단어 재시험 변경을 할 거고, 그럼 토요일은 오로지 정말 이 복습 테스트만을 위해서 남겨두는 시간으로 할 거라는 거, 이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단어 암기하면 단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위크 6 복습 영상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어 암기 이제는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날 복습해서 끝나고 토, 일, 그리고 주중에 확 끝내는 쪽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위크 6 복습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위크 6 책을 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위크 6는요 확실히 저번 위크 5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그래도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복습하시는데 아마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우리 벌써 여러 번 했잖아요, 그쵸?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크 6, 자, 첫 번째 0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01번에서의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문장을 시작을 하는데, 아, 이게 주어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경우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콤마를 찍어서 이제 끼어든 거.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말 연시나 아니면 이제 우리 곧 설날이죠. 설날 때 이제 아버님이 운전하고 가시는데 옆차가 끼어든다. 그럼 매너를 지키는 분이라면은 깜빡이를 켜져 있죠. 내가 이제부터 끼어들겠습니다라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콤마를 찍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깜빡이를 켜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 최초의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최초에 쓰여진 문서, 저희는 이제 기록된 문서라고 이야기 좀 할게요. 기록된 문서가 있는데, 자, 우리 콤마를 통해서 이 끼어든 놈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하자면은, 첫 번째로 얘는 뭐냐면 우르크라는 도시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도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기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date란 게 동사입니다. date back 이러면은 어떤 날짜 따위 등을 거슬러 올라가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기원전 340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문서예요, 그런 문서.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거, 두 번째는 얘는 무려 기원전 3400년 전 문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서란 것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빵의 양을 기록하고 있고, 빵의 양?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끄덕일 수 있는데, 오늘 핵심 바로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을 보게 된다면 얘가 세금에 대한 지불도 얘네들이 기록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transaction, 바로 거래 등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나, 마침표를 안 찍었고요. 또 한 번 콤마를 통해서 끊어가면서 부연 설명 한 번 더 첨가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기호라던가 표시를 사용했다 이 말이야. 어디인가 봤더니 진흙 점토판에다가 어떤 기호와 표식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고 기원전 3400년 전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history,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인류학이라든가 고고학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 여어 단서를 보자면 지금 이 기록된 문서는 언어를 안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를 쓴 게 아니라
심볼, 그러니까 어떤 기호라던가 표시로 했다는 거는 일단은 이게 기원전 3400년 전 문서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언어 발달은 그렇게 고도화가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기원 후가 아니에요. 기원 전 3400년이면 우리가 지금 기원 후 2023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이전, 훨씬 더 이전의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가 이미 뭘 했다? 거래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면 되냐면은 이 기원전 34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은 와, 그러니까 경제가 의외로 체계적으로 발달했던 시기와 그 지역권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어가 아직은 덜 발달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출을 자꾸 해줘야지 이게 모의사를 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한번 가보죠. 자, 아까와 이제 똑같은 질문에서 발췌된 건데 이것도 우리가 부연 설명을 통해서 정보를 유추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변화는 시작했는데 대략 기원전, 이번에는 9500년 전까지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서 했었냐 봤더니 region, 지역인데, 자 여러분들 콤마는 지금 여기에 찍혀있죠. 그렇다는 것은 호흡은 여기서 끊어야지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세트로 가져갑시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은 Fertile Crescent라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너희도 나도 모르냐면 여기서 물음표가 찍혀줘야 돼. 왜냐하면 이건 대문자인 거 보니까 얘는 어떤 고유 명칭인 것 같아요. 근데 Fertile Crescent 이러면 우리가 이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콤마를 찍고 이제 여기서 뭐냐면 느낌표가 잡혀야 돼. 느낌표가. 아,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stretch, 뻗고 있다는 거야. 우리 스트레칭이지. 이렇게 몸을 뻗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뻗어 나간다는 뜻이야. 자, 근데 오늘은 이제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얘가 테마가 전시사구다 보니까 오늘은 전시사구를 공부할 건데 이 from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해 뭐냐면 뭐 either, both, 뭐 between, from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침을 흘리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보면서 뭐뭐로부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 from을 보자마자 반드시 뒤에는 A to B라는 이 정해진 약속된 구조가 나온다라는 발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from이 보이고 up to 그리고 down to가 보일 거야. 그럼 이제 얘가 A고 얘가 일종의 B1이라고 하면 얘가 B2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From A to B1, B2까지 굉장히 넓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야. 이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등부는 이런 지금 보이는 것처럼 A에 대한 호흡이 굉장히 길고 B에 대한 호흡이 길고 이렇게 B2에 대한 호흡이 길기 때문에 이런 걸 너희들이 먼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지. 자, 그럼 내 해석을 한번 잘 들어봐. 그럼 얘들아, 자, 그럼 이 Fertile Crescent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은, 자, 그럼 이 Fertile Crescent라는 것은 일단 뻗어나가는데, 자, 뻗어나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여기가 지금 현대 이집트라는 점에서 첫 번째 어디까지, 이제 위로는 어디까지 가리냐면은, 아하, 남동 터키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down, 아래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까지 갔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지역은 한 이 정도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하나의 국가에 머물지가 않지. 왜냐면은 일단 시작 자체가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는 터키, 아래는 이란과 이라크까지 뻗어나간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단서 뭐냐면 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라는 거지. 두 번째로는 이들이 아르는 지역이 뭐 이란, 이라크, 이집트, 뭐 이제 트루크라고 하지, 요즘은 트루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일단 이 지역은 중동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너희들이 아 그러면 이 Fertile Crescent라는 지역은 일단 중동에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있구나 라는 정도만 포착할 줄 안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깨쳐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0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03번 시작해보자. 자 홈마저에다 끊어보자. 그 이후에 면역체계란 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분자의 장비를 기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이 면역체계란 말이야. 면역이라는 거는 어떤 생물학적 개념이잖아. 근데 얘가 분자 장비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장비요?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게 뒤에 대시 있죠? 대시를 통해서 우리가 뭐하냐? 한 번 더 설명 들어가 보자. 이 장비란 것은 어떤 장비냐면 봤더니 이 이뮨 시스템이 만들어낸 장비인데 뭘 위해서 만들어내면은 그 특정한 전투를 위해서 만든 장비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투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게 왜 전투 장비냐? 우리 면역체계란 것은 병균과 싸우는 놈이지. 병균과 바이러스와 이제 싸우는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야. 전투 장비란 것은 이런 면역체계란 것은 바이러스와 병균과 싸우는 일종의 전투 장비다 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following 하게 되면 이거 저번에 아마 우리 암기했었지. 따라오는 하지 말고 다음의 차후의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다음의 감염인데 자 뭐에 의한 감염인가 봤더니 똑같은 종류의 parasite 바로 이제 기생충이지. 이런 기생균으로 인한 바로 다음의 감염이란 것은 bit, bit가 뭐냐 때려눕히다 이기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때려눕혀짐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배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감염이 패배를 당한다는 거야. So quickly that 우리 so that 구문 강조 구문 너무나도 빨리 패배가 당해서 우리는 심지어 그것조차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정보를 좀 유추해 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면역 체계란 것은 바로 어떤 놈이냐면은 전투 장비란 거야. 병균과 싸우기 위한 전투 장비.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똑같은 어떤 기생충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할 때 이걸 아주 재빠르게 때려눕힌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냐. 오늘 좀 그냥 면역체계가 전투장비에서 끝나면 안 돼.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었지. 2차 감염을 재빨리 때려눕힌다는 거야. 그럼 2차 감염이라는 건 바로 뭘 의미하면은 1차 감염이 있었다는 거지.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이 그럼 무슨 발상을 할 수 있게 됐냐면은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발상을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2차 감염을 위한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무슨 발상했냐면은 이것이 바로 백신에 대한 원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신이란 그런 거잖아. 백신이란 게 1차적으로 약간 미약한 병균을 먼저 투입시킴으로써 몸이 약간 대비를 시킨 다음에 이게 2차 감염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재빨리 이제 패배시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아마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대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0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01번 가보겠습니다. 자 01번도 참 좋은 질문이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인간 도서관이야. 당연히 물을 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이 인간 도서관? 그냥 도서관이 아닌 인간 도서관 대체 뭐냐? 라고 봤더니 자 얘는 장렬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챌린지 우리 챌린지란 말 기억나지? 내가 도전하지 말고 바로 뭐라고 하자냐면은 우리가 이의 제기하다 라고 일단 먼저 세팅하는 게 정말 좋아. 그럼 이가 이의 제기를 시켜주는데 어디에 이의 제기를 시키냐 봤더니 우리의 자신의 기존의 생각에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럼 잘 들어봐. 그냥 거 아니야. 기존의 생각에 대한 이의 제기란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의역을 좀 하자면 일단 기존의 생각이란 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이겠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수업시에 물어봤더니 가치관이라고 답변해준 친구도 있었어. 너무 좋은 답변이야. 잘했어. 그러니까 가치관이란 건 난 굉장히 좋은 답변을 봐. 근데 얘는 오늘의 맥락적 판단을 해보면은 얘는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이든 어떤 생활에서 이의 제기를 당하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대상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관이라는 이미지에다가 좀 부정적이라는 어떤 색깔을 입혀서 좀 발상을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로 뭐냐면은 편견 내지는 스튜어 타입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우리가 이제 발상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인간 도서관이란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이의제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이 얘들아? 자 그래서 얘가 하이픈을 통해서 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get to know. get to know가 뭐냐면 친해지다 알아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친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괜찮니? 자, 우리 아까 말했지만 콤마 콤마를 통해서 또 껴들어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때 바로 했었지? 부연설명 들어가자면은 보고 배우는 거야. From 이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란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자, 우리 얘가 명사죠. 명사 다음에 문장이 왔다. 고민하지 말고 얘는 붙이는 놈이다 라고 빨리 판단을 했지.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들이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뭐 했을 재빠르게 그냥 딱 판단을 내려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야.
제가 머리가 요새 헷갈려. 이 사람은 우리가 재빨리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두 가지를 추출해야 돼. 왜냐면 첫 번째 우리가 맥락적 단서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편견과 선입견을 부수자라는 내용이었어.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뭐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냥 판단을 휙 쉽게 내려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오래 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냥 짧게 그냥 탁 끝내버리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기준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도 없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좀 급이 나 우리보다는 좀 급이 낮은 사람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뭐 저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질문 뭐냐면 내 편견을 깨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해지자, 알아가자. 두 번째는 그 사람부터 보고 배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 별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 질문에 따라자면은 그 사람한테도 분명히 보고 배울 점이 있고 네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의 그건 선입견이고 편견이야. 그걸 부숴야 돼. 라고 이 질문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지.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오늘 01번의 포인트는 이제 테마 4의 1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의문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의문사를 보게 되면은 주어 동사라는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 전체가 거대한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라는 발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 자, 왜냐면은 얘가 그 다음에 대시 있거든? 그럼 이 대시 뭐냐면 그래 얘 앞에가 거대한 명사잖아. 그럼 명사는 뭘 할 수 있어? 형사에 수식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웃기에도 이게 수식을 때리고 있는 거야. 이 거대한 문장 전체에 대해서 얘가 명사니까 이 대신 명사를 꾸미는 수식이 되신 거야. 이랬어? 그리고 우리 기억나지? 명사를 꾸미는 대신 또 문장단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짧게 꾸민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요 마침표까지 이 전체가 다 뭐냐? 수식 문장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은 호흡은 굉장히 긴데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건 딱 덩어리가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주어 동사 있고 거대한 보호 하나에다가 거대한 수식 문장 하나. 딱 딸랑 이거야. 근데 단지 그 호흡이 굉장히 길 뿐. 내 구조적으로 보자면은 별거 없는 거다. 됐나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보자. 자, 그럼 이것은 뭐냐면 명사를 따르자면은 네 머릿속에서 goes on, 우리 맞죠? go on 이란 말은 어떤 일이 발생하다, 터지다 라고 우리 저번에 암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좀 지울게요. 좀 지우자면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나 여러분들? 자, 내 꾸미자. 근데 그것이 모든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야. 자, 어디서 차이점이 있었냐 봤더니 자, 또 하자. 우리 알지?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그 명사로 지금 의문사가 또 나온 거야, 지금 또.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냐 봤더니 얼마나 잘 너가 convert, 자, 우리 convert라는 건 너무 중요해. 왜냐면 convert는 반드시 이렇게 A into B야. 이게 너무 중요해. 이랬어? 근데 여기 보면 또 의문사가 또 있어. 그러면 what you hear, 얘가 하나의 또 거대한 명사인 거야. 이 자체가 단독적으로. 그럼 얘가 A, 이 자체 하나의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omething you learn,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되셨나 여러분들? 그럼 내가 잘 들어봐. 그럼 이건 네 머릿속 현상인데 이 현상은 차이를 만들 것인데 어디서 차이를 만드냐면은 네가 얼마나 잘 변환시키냐 이 말이야. A에서 B가 되는데 A는 바로 뭐냐면 네가 들은 것이야. 네가 들은 걸 뭘로 바꾸냐 봤더니 something you learn, 네가 배운 무언가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두 가지 한번 종합해 볼까? 하나는 이거 네 머릿속에서 일하는 일. 네 머릿속에서 일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 꿈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인데 얘는 네가 들은 거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얘는 뭐 우리가 수업을 듣는 행위, 무언가를, 그치? 수업을 듣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뭐 암기하는 행위 정도로 우리가 의학할 수 있지, 그치? 이랬니라? 그럼 얘는 지금 뭔가 학습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선생님이 이걸 골라온 이유는 호흡, 굉장히 호흡이 복잡해 지금 의외로. 되니? 자, 그 다음 3번 가보자. 4번 가볼게요. 4번은 너무 잘 나왔어. 자, 왜냐면은 이거 다시 한번 더 내가 이 당부를 좀 하지만 C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각 감각 동사로 부르지. 자,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는 짧게 안 끝나. 얘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형과 ing를 목적격 보어로서 반드시 들고 다니는 친구야.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가 C인데 그 다음에 them이 보여. 그럼 너희들은 뭐냐면 그것들을 보는 것까지는 해석을 해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follow가 있어. 그럼 너희들 여기서 끊어서 주어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래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또 막혀버려. 이래니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끊이겠잖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따른다. 루틴을. 무슨 루틴? 매일 아침에 나가는 루틴을 따른다. 이렇게 된 거야. 머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약간 그치? 그게 아니라 자 한번 얘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된다면 얘는 이게 지각 감각 동사고 그 다음에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이 원형까지를 이제 세트로 가져와줘야 되는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여기서 아직에서 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잘 들어봐. 걔네들이 뭐 하는 걸 보는 거냐면은 따르는 걸 보는 거야. 따르는 걸. 근데 뭘 따르는 걸 봤냐 봤더니 아직 끊지 말고 루틴을 따른 거 보는데 매일 아침에 외출을 하는 거야. 어떻게? Well dressed. 옷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매일 아침 외출하는 루틴을 따르는 걸 보는 것까지가 주어야. 이게 주어야. 이게 포인트야, 오늘은. 이랬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지각동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원형과 ing를 반드시 동반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됐네, 여러분들. 그럼 잘 봐봐, 다시 한번 더. 그러면 그들이 따르는데 루틴을 따르는 걸 보는 거야. 그치? 무슨 루틴? 매일 아침 외출을 하는데 옷을 잘 차려입고 매일 아침 나간다라는 루틴을 따르는 걸 보는 게 이제 동사야. 근데 그것은 의미하지 않아. 데디아를. 바로 뭐냐? 그것이 그들의 모든 이야기라고는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 매일 아침이 나가 옆집이 어떤 남성분이 계시는데 헉, 맨날 너무 멋있게 그냥 수트를 입고 맨날 아침에 나가시는 거야. 그럼 보면서 막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막 전문가인가? 너무 멋있는 뭔가 뭐랄까 워크홀릭 같고 약간 그래서 그치? 너무 멋있는 분 같아. 근데 오늘 이제 따라하자면은 그게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즉 우리가 의역하자면은 그 사람의 뭘로 판단하지 말자. 외견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저번에 수업시대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막 인터뷰 보면 그런다며 막 사이코패스 분들 막 그 뭐지? 범죄 저질러서 그 막 주변인들 막 다큐멘터리 인터뷰하면은 막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막 정말 막 친절한 이웃이었다고 이런 이제 막 가끔 증언들 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겉멋으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 질문은 당부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0102번 가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0102번은 똑같은 패턴이야. 똑같은 패턴이고 같은 지문에서 발췌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이 연동해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find는 반드시 이렇게 a, b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find it a, b. 그래서 a를 b라고 여기다. 근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A거든. 근데 맞지만 A가 뭐냐면 it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it을 무슨 판단을 하자면은 그래 감옥적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that 이하가 뭐냐면은 진짜 목적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겠지. 됐네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 전체에 이 세미콜론 콜론까지 나오기 전까지 이 거대한 문장이 바로 진짜 목적어란 거야. 그럼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은 너희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는데 이것을 remarkable, 놀랍다라고 여기는 거야. 근데 it은 감옥적어야. 실체가 없어. 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냥 그릇에 불과해. 그 말은 뭐냐면 너네가 진정으로 놀랍다라고 여기는 것은 진짜 목적어인 바로 이 대절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지. 됐네 여러분들. 그럼 내가 잘 들어봐. 나는 그럼 놀랍다라고 여기다는 거야. 뭘? 데디아를. 그럼 가볼까? 그는 명백히 하지 않았대. 고려조차 하지 않았대. 뭐를? 그 한 가지 질문조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우리 명사 다음에 that 있지? 멈추지 말고 붙이도록 하자. 어떤 질문가 봤더니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칭했던 relevant. 자, 우리 단어 시험 반드시 암기하자. relevant는 뭐냐면 우리 유의미한, 의미 있는 이라고 암기했단 말이야. 그럼 경제학자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칭했던 거를
이 사람은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난 그걸 보고 놀랍다 라고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될 것 같아. 자, 세미콜론 주고 설명을 하자. 자, ABC 주식 이런 것은 현재 underpriced,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 아닐까? 가격이 지금 평가절하되고 있고 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그 질문조차를 그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괜찮니? 무슨 말이냐? 얘는 아래 02번과 같이 연동을 좀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자, 02번은 어차피 문법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연동돼 있거든. 자, 그럼 02번 한번 가볼게요. 그의 응답은 짜도났어. 우리 make AB, A를 B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돼 있지. 자, 근데 그 목적어 2에 또 뭐가 나왔어? 아, 목적어 A에 가목적어 2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 that 이하가 바로 뭐라는 거야? 진짜 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텅 빈 그릇이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만든 very clear, 명백해진 건 바로 뭐냐면은 대절이라고 봐야겠지. 얘가 지금 뭐냐면은 요 마침표까지 이 거대한 문장이 명백해진 대상인 거야.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의 응답은 아주 명백하게 만들었는데, 무엇을 명백하게 만들었냐면은 그는 믿었는데 그의 gut feeling, 자 gut feeling은 눈이 말하지만 이건 본능의 뜻이에요. 본능. 그래서 그의 본능을 진정으로 믿었고, 두 번째로는 satisfy, 만족했다는 거야.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했다는 거야. 그 자신과 그 자신의 본능적 결정에 그냥 웃으면서 잘했지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을 하자면은 오늘 결국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싶냐면은, 보통 경제학자 같은 어떤 전문가가 할 법한 질문을 얘들은 생각, 그는 고려조차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본능대로 간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여기부터 가보자. 05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니? 자, 그럼 05번 바로 가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금 다시 부사 주절로 돌아왔지.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하자면 콤마에서 먼저 끊자, 그 다음에 또 콤마에서 또 한번 끊어가자.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콤마에서 끊긴 얘가 부사절, 그럼 이 콤마 다음에 온 얘가 주절이 되겠지. 근데 콤마를 한번 또 짚고 또 부사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부사절 나오다가 주절 나오고 가다가 또 부사절이 나온 형태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얘들아? 그럼 이걸 이 호흡을 염두에 두면서 그럼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만약에 너가 지금 끊임없이 engaging, 자 우리 engage란 것은 뭐냐면 몰두하다, 몰입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가 몰두하고 몰입하고 있는데 어디에 몰두하고 있냐면은 질문하는데, 너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네가 완전히 포커스 돼 있는 거야.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냐? 아직 멈추지 마. 콤마는 얘라 여기 있어. 콤마는 여기 있지, 그치? 아직 끊지 말라는 거야. 붙여. 명사 다음에 오는 건 붙이는 문장이야. 질문인데 무슨 질문? 너가 지금 듣고 있는, 너가 지금 듣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에 네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너는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될 건데, 자, that까지니까 문장, 이 콤마까지 문장 다 빼자. 심지어 그 지루한 수업하는 사람조차, 강사조차가 조금은 더 재밌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잘 봐. 너희 여기까지를 해석하게 되면 너희가 어떤 걸 떠올려내냐면은 오늘 주인공은 너가 너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야. 질문을 계속 너 스스로에게. 근데 이 점에 따라자면은 그러면 이 수업이 노잼이었는데 이 노잼인 수업이 그래도 조금은 재밌어진다는 거야. 아니 왜? 자, 뒤를 또 봐야 돼. 그래서 뒤에 아직 콤마 찍고 한 번 더 부사절을 껴준 거야. 왜냐하면 그 흥미의 많은 부분들은 오게 돼 있는데 뭐로부터 오냐면은, 자 우리 아까 우리 공부했지? 의문사는 문장이 전체가 다 거대한 명사라고 했어. 너가 만들어내는 데에서 왔다는 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 강사가 제공하는 것보다는 너가 만들어내는 데에서 흥미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오늘 이 질문에 들어가자면은 기본적으로 흥미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너가 만드는 것에 온다는 거야. 뭐가 아니냐 봤더니, 뭐가 아니냐 봤더니 강사가 제공한 게 아니라 너가 무언가 창조하는 데에서 흥미가 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정리를 하자. 내가 말했지만 얘들아, 모의고사는 너네가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시험장은 너네가 들어간 거지. 그럼 너네의 말로, 너네의 언어로, 너네의 생각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은 물론 도움은 될 거야. 도움은 되는데 중요한 건 주체는 너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강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만들어내는 데에서 흥미가 온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 너네 언어로 정리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은 강사가 제공하는 걸 일방적으로 받는 걸 무슨 자세? 수동적 자세라고 말을 했지, 그치? 그럼 너가 직접 무언가를 해내는 거는 능동적 자세로 볼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너네가 생각하는 거야. 그럼 대체 능동적 자세로 우리가 대체 뭘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봤더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말을 했던 거 알 수 있지. 아까 기억나? 우리 첫 번째 부사절에서 뭐라 그랬어? 너가 너스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된다면 재밌어질 거다 라는 얘기 했잖아. 아,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오늘 포인트인 너가 너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는 건 바로 뭐냐면 너가 너 스스로 능동적으로 질문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수업이 아무리 재미없는 수업도 조금은 재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수학이라고 해볼게. 근데 수학은 조금 재미가 없지. 아, 미안해. 무슨 말인지 수학은 그렇잖아. 어렵잖아. 어렵고 항상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너가 네 너스로 계속 질문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끊임없이 창조하다 보면은 능동적으로 그러면 조금은 재밌어질 수 있다 라고 이 질문은 말하고 있는 거지. 괜찮아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문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06번 가보도록 하자. 이제 우리 06번은 저번에 배경 설명했죠? 그 약간 특이한 과학자분, 아내가 아픈데 지금 이 아내의 아픈 걸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조금은 특이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이게 전시사구인데, 자, 일단 먼저 콤마가 보이죠? 자, 우리가 콤마에서 우리가 한번 좀 끊어주도록 하자. 자, 콤마에서 먼저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세트로 이제 묶어보자. 자, 이게 흥미인데, 과학적 조사의 흥미 속에서,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면서라고 얘기 좀 해볼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학자는 이제 뼛속까지 과학자야. 아내가 아픈데 지금? 어떤 과학적 발상을 하신 거야. 그래서 과학적 조사의 흥미 속에서 그는 요청했는데 아내에게 60까지 세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이야. 아주 몹쓸 남편이죠. 근데 콤마 찍고 또 설명드렸는데 자 오늘의 포인트는 with에 의한 상태 표현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게. 그럼 아내가 60까지 숫자를 세는데 어떤 상태에서 숫자를 세고 있냐면은 각각의 카운트가 일치하고 있는데 뭐랑 일치하는지 봤더니 자, 잘 봐봐 우리 음사 또 나왔어 요 콤마까지 다 빼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1초가 아니야 그녀가 느끼기에 1초인 것과 일치하면서라고 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녀가 세고 있는 시제는 세고 있는 1초는 실제 1초와는 다른 거야 왜? 그녀가 느끼기에 1초인 거야 그럼 내가 말했지 어떤 느낌이 이런 거야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60까지 한번 세봐. 그럼 이제 아내가 이 집을 따라가자면 아내가 되게 고열 증세거든. 진짜 몸이 몸살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아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막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아프고 고열 증세가 있는 아내는 아내가 느끼는 1초는 실제 1초는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간 인지 능력에 뭔가 오차가 발생했다는 거지. 그걸 보고 이제 남편이 발상한 거 과학적으로 해야 가야지 그치?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자 콤마에서 또 끊고 자 뭐 하면서? 뼛속까지 과학자죠? 계속해서 그녀의 온도를 기록하면서 라고 했다고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보자 오 그렇지 얘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보자 자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과학자든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먼저 구조를 발상을 해줘야지 우리가 좀 호흡을 잘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가보자. 과학자들은 가질 뿐만 아니라 뭐를? 연구소를. 근데 어떤 연구소인가 봤더니 학생들이 있는 연구소인 거야. 근데 어떤 학생들이가 봤더니 자, 후 붙여볼게. 이 학생들은 기여하는데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해줄 수 있는 학생들인 거야. 그러니까 과학 아니, 알잖아 교수님이라고 뭐 절대 알잖아 과학이란 건 또 반증 검증 이런 게 중요한 작업이니까 이 랩실 이 과학자의 랩실에서 이 학생들이 그를 위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야 근데 오늘 포인트 뭐냐면 뒤거든 잘 봐봐 그는 또한 동료가 있는데 자 내가 오늘 뭘 말하고 싶냐면은 얘들아 영어는 명사 하나의 수식이 하나일 거란 보장이 전혀 없어 명사 하나의 수식은 몇 가지도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후가 후를 통해서 이게 문장 단위 수식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럼 쭉 가다가 얘가 콤마 콤마 지고 설명 들어가거든.
근데 엔드 다음에 또 뭐냐면 훔이 또 있어. 그럼 내가 오늘 뭘 말하고 싶냐면은 오늘 뭘 말하고 싶냐면은 이 명사 하나에 지금 수식이 얘하고 얘가 지금 이게 붙어 있다는 걸 너네가 알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잘 들어봐.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은 동료가 있는데 이 동료가 어떤 동료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동료인 거야. 나랑. 콤마 콤마도 껴들어서 부연설명을 합니다. 생각도 비슷해. 하나. 두 번째 또 어떤 동료 또 들어갑니다. 이 동료인데 without whom. 만약에 이런 동료가 없다면 이런 동료가 없다면 그 과학자는 get nowhere. nowhere이니까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의역하자면 이 동료란 것은 나랑 비슷한 일을 해주고 또한 이 동료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데도 못 간다고 말하는 거지. 그치? 이랬어?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과학자에게도 뭐가 중요하다? 동료들이 중요한 거야. 학생들이 중요하고 과학은 협업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어떤 연구를 해서 내 비판적 의견을 해줄 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 과학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좀 보자. 7번도 간단하게 좀 볼게요. 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거 봐봐. 아까랑 비슷한 패턴에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들어봤던 거야. 자 우리 tell은 말하다지. 그럼 be told의 수동태는 말하는 걸 내가 당한 거잖아. 그럼 듣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들었는데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느낌을 보면 돼. that이 있어. 그럼 문장을 쭉 빼잖아. 근데 end가 있고 뒤에 that 또 있는 거 보이지. 그럼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냐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야. 명사의 수시 두 개가 붙듯 내가 오늘은 들은 목적어가 하나, 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는 꼭 이렇게 하나당 하나다라는 보정이 없어요. 동사 하나의 목적어는 두 개가 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 얘들아? 그럼 뭐라 들었냐 봤더니 칭찬은 중요한데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나.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존감을 키우는 거다. 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영어는 그게 참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가보자. 자 09번 빨리 가보자. 이 시간도 내가 말했지만 되도록 이거는 40분 안으로 끊으려고 하거든. 우리 아가들이 좀 이제 피곤할 수 있으니까. 자 09번 가보자. 자 내가 항상 얘기하지 제발 선생님이 왜 콤마에서 끊으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야. 아니 봐봐 너희 콤마가 지금 쭉 읽다 보면은 여기 하나 찍혔거든. 그 말은 뭘 의미하면은 요 전체가 다 부사절이고 이 내일 나 하나가 고작 주절이라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만약에 콤마를 통해서 이걸 끊는 연습을 안 한 학생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돼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지. 그럼 내가 잘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비록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뭐라고? 대 보이지. 그러면 너네가 이 콤마까지 쭉 다 빼야 돼. 다. 이랬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뭐라 생각했냐? 친구나 가족이 eagerly 아주 갈망하며 원하며 기다릴 거라는 거야. 너의 컴퓨터 옆에서. 그러니까 네가 컴퓨터 하고 있으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직 끊지 마. 소망하면서. 뭐를? 듣는 거를. 어떤 소식을. 뭐에 대한 소식?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네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they are not.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유했지? 내가 그 예시를 들었잖아. 너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 엄마 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할 때 넌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우리 엄마는 딸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줄줄줄 얘기하면 엄마 너무 좋아할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알잖아. 엄마도 사람이야. 어떻게 계속 사람 어떻게 아무리 사랑하는 귀여운 자식이지만 계속 얘기를 들어주겠니 약간 그렇지 이랬어? 그러니까 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엄마도 사람이라 피곤한 거야. 힘드신 거야. 때로는 엄마도 엄마의 일을 좀 말하고 싶은데 약간 그렇지 이랬어? 됐니? 그래서 이건 좀 너의 착각일 수 있다. 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 오늘 마지막이죠?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부사구 구절 연습하자. 자 콤마 있지? 자 콤마 보일 거야.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 느낌이야. 부 이런 느낌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됐니? 자 그럼 가보자. 자 짧게 말해서 뭐 할 때 이것이 감지할 때 뭐를 위험한
그 뭐지? 패러사이트. 기생충을 감지할 때, 어떤 기생균, 어떤 병균을 감지할 때, 자, 콤마 끊어. 육체란 것은 모빌라이즈, 동원해내, 동원. 동원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 동원되냐면은 생산하는데 어떤 특별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영어가 너무 좋은 거야. 네? 특별한 세포요? 아니 무슨 세포? 아 생각해봐. 갑자기 오늘 어머님 모시더니 아들, 딸, 널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그럼 너희들은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막 콤마지고 느낌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특별한 세포란 것은 뭐냐면 수반되어지는데 혈류에 의해서 수반되어진다 이 말이야. 어디로? 전쟁터로. 마치 모처럼 일종의 군대처럼 전쟁터에 투입되는 세포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세포는 어떤 세포? 뭔가 전투세포, 전쟁을 위한 세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아까 연습했죠? 이건 기생, 진짜 군대인 게 아니잖아. 기생충이 들어올 때 전투 부대를 투입하듯 투입하는 세포를 말한다 이 말이야. 우리 아까 공부했던 면역세포를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저희랑 같이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벌써 이제 2월입니다 여러분. 아 1월 벌써 겨울방학입니다. 이제 우리 분명히 11월 중순에 개강한 수업이 벌써 6주차를 끝내고 7주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벌써 네 예비 고1의 겨울방학이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저는 정말 약속될 수 있어요. 이 과정 끝나면은 분명히 영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걸 이미 목격했어요. 1개월 반 만에 벌써 달라진 학생들이 있어요. 스스로도 그리고 말을 해요.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거 2개월 끝나면은 영어 더 달라질 거예요. 영어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이 5개의 테마, 아주 자주 빈번히 나오는 이 5개의 테마를 너네 걸로 만들면 영어 별거 없다. 반드시 약속드리고 그걸 위한 복습 영상이라는 걸.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 내일 토요일 또 온전한 복습 상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